이건 닭찜인데요. 닭찜에다가 사과 넣고, 파프리카, 머위, 떡볶이, 자색 고구마, 자색 양파, 감자,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, 그 버라이어티한 닭찜을 만들어 봤습니다. 맛있어요. 굴소스하고 참치액젓 넣어서, 아주 참치액젓, 굴소스, 간장하고 후추하고 새콤달콤 식초를 좀 넣었어요. 예, 식초를 좀 넣었을 때 풍미가 더 높아져요. 아주 맛이 좋네요. 고급스러운 맛이에요. 일반 닭찜이 아니라 사과가 들어가니까 사과 풍미도 나고, 머위, 자색 양파가 아주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요. 일반 양파하고 달라요. 근데 자색 고구마는 우리가 일부러 이제 심는데 그 저장성이 없어서 잘안 심죠. 이게 저장을 오래 못하니까 즉시 먹어야 돼요. 빨리 썩기도 하고 저장이 좀 어려우니까들 생산성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으니까 자색 고구마를 안 심는데, 우리는 자색 고구마하고 자색 양파를 심어요. 그래서 자색 양파 고구마가 지금 다 들어갔어요. 파프리카도 들어가고 아주 맛있는 사과, 떡볶이, 자색 양파 닭찜을 했습니다. 아주 맛있어요. 이것은 이제 방아잎전이에요. 방아잎전을 또 했는데 아주 이것도 또 맛이 별미예요. 방아잎하고 부추 좀 썰어놓고 이렇게 자색 양파 좀 넣고 그래가지고 또전 부친 게아이 닭찜도 참 맛있겠어요.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.